뭐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저도 한 번에 2계급 특진하고 싶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1계급씩 특진하지 않았습니까? 나 사람 약올리는데 뭐 있다.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런 식으로 갈구냐? 갈군 거 아닙니다. 분발하시라 이거죠. 우리 경찰은 최우선적으로다가 체력이 돼야죠. 이게 뭡니까 이게? 출근할래? 당연히 해야지. 아직까지는 싫지 않고 할 때까지만 근무할게. 연희야, 이렇게 냉랭한 거 싫어.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. 서류 확인해봐. 수상 리조트에서 팩스 온 거 뽑아놨어. 웃었냐? 왜요? 그렇게 웃으려면 어지간히 먹어야겠다. 어디 힘들어서 웃겠냐? 설거지 다 했으면 나랑 어디 좀 가자. 바람 좀 쐬고 오자. 찜질방 가서 찜질 좀 하든가. 찜질방 찜쳐도 듣기 싫고 바람 받쳐도 듣기 싫어요. 네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아주 살맛도 안 나고 무서워 죽겠다. 어디다 말도 못 하겠고 우리 며느리 미쳐가요 할 수도 없고. 현찰이 그놈한테도 따끔하게 말했고 태시장과 그것도 쥐잡듯이 잡아놨으니 기분 풀어라. 나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안 할 거다. 그래서 대학 갈라고? 사람 믿은 건 공이 없지만 나 위해서 뭔가 한 건 남을 것 같아서. 그동안 내 인생도 없이 누구 마누라, 누구 엄마, 누구 며느리로만 살아온 게 너무 허무해. 그렇게 살아서 내가 행복했다면 공부할 생각도 못했겠지. 차라리 잘 됐어.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. 엄마, 나 앞으로 나 위해서 살래. 네가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거냐. 그려, 너 위해서 살아. 공부혀.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니까 죽어서 원이라도 없게. 내친 김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려고. 학원도 등록했어. 그런 자격증도 따놓으면 언제고 써먹을 날 올게요. 나이 들어 대급박도 굳었을 거인데 뭔 소린지 알아먹겠냐? 해봐야지.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이었는데 국문과 가서 학교 선생님 하면서 글 쓰는 게 내 꿈이었는데. 어려서부터 글짓기 대회 나가면 꼭 상도 타왔는데 썩을 놈. 누구 오빠는 아니었으면 벌써 대학 가고도 남았잖여. 그랬으면 오늘날 네가 이 고생 안 했을 거고. 내가 미친년이여. 나 같은 건 애미도 아니여. 네가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쇠가 빠지게 직장 생활해서 번 돈인데 그 피 같은 돈을. 됐어. 지나간 과거 뭐하러 들먹거려. 다 퍼먹은 밥통인데.
이 말하니 두고 생각나네. 네? 아니야, 엄마.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 거야. 그려, 새끼고 서방이고 너만 생각혀.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. 네가 살고 나와야 새끼고 서방이고 건질 거 아니오. 애미도 신경 쓸 거 없어. 근데 언제 살림하고 새끼들 키우면서 공부한디야? 네가 시엄니가 허락한겨? 허락 같은 거 안 받아.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나가자. 왜? 책가방은 애미가 사줘야지. 그래도 내 새끼 학교 댕긴다는데 부모가 돼갖고 책가방하고 공책하고 연필은 사줘야 할 거 아니오. 그래, 엄마. 엄마가 사줘. 그러면 공부 잘 될 것 같아. 교복도 사줘? 됐어. 어디야? 아줌마, 새빵 사오셨어요? 예. 와, 맛있겠다. 지 얼굴보다 더 큰 걸 먹네. 맛있어? 네. 막걸리도 먹고 싶어요. 별일이네. 느닷없이 별게 다 먹고 싶네. 그러고 보니 나도 막걸리가 땡기네. 신랑 보고 이따 들어올 때 사오라고 해요. 그럴까요? 아, 고구마도 사오라 갈게요. 여보, 저예요. 뭐 어떻게 여보 소리가 술술 잘도 나온대. 제주요, 제주. 막걸리랑 고구마? 오늘 늦을 것 같은데. 나중에 사다 줄게.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. 사랑해요. 여보는요? 나도 흥흥해. 죄송합니다. 신혼이라. 아, 그래도 노총각이 둘이나 있는데 나도 사랑해는 너무했어요.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. 나도 사랑해 소리는 안 했는데요. 나도 흥흥해. 온 국민이 다 합니다. 팀장님. 앞으로 회의 중에 사적인 통화는 못 받는 걸로 해주십시오. 우선적으로다가 분위기 깨져서 안 되겠습니다. 황금 내기를 하죠. 그렇지. 장가가더니 왜 그래, 사람스럽게. 남만하지 마십시오. 만만치 않았습니다. 초로롱 숑숑이 뭡니까? 초로롱? 숑숑? 아우, 전 그 소리만 들으면 소름 돋아요. 아주 닭 되는 줄 알았어요. 초로롱 숑숑. 하지 마세요, 좀! 우리 서방님 늦는데요. 아줌마, 제가 얼른 사올게요. 이번에 막걸리가 싹 맴도는 게, 아, 못 참겠어요. 막걸리 먹어봤어?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근데 막 땡겨요. 막 땡겨? 네, 누가 안 주면 막 뺏어서라도, 아니 막 훔쳐서라도 먹고 싶어요. 갔다 올게요. 잠깐만, 구영이. 느닷없이 술빵이 먹고 싶다고 하질 않나, 막걸리가 땡긴다고 하질 않나. 이상하뇨? 그러게요. 제가 왜 이럴까요?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닐까요? 병은 아니고 혹시 애들어선 거 아뇨? 예? 안 만져도 수상해.